드디어 호텔 방에 도착했어요. 지금 시간은 3시 5분. 힘든 여정이었어요. 방은 세면대 있고, 화장실이랑 샤워부스 있고, 뒤에 침대. 그리고 들어오면서 셀프 체크하는 그 바이러스 셀프 체크하는 키트를 받았어요. 3일째 되는 날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종이컵이랑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제 대충 씻고 일단 자야겠어요.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이 박스에 들어있는 물들은 제공되는 거래요. 그래서 3주니까 21일 격리되어 있는데 700ml짜리 물이 24개 있어가지고 그렇게 엄청 모자라겠다 싶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면 전기 포트도 있으니까 저기다가 물을 끓여서 만약에 모자르면 마시면 될 것 같고, 바깥은 바로 앞에는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쪽으로는 옥상 뷰, 도시 뷰. 그래도 층이 높은 25층이어서 생각보다는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들, 혹시 음식이 맛이 없거나 할 것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조금 챙겨왔어요. 이거는 이마트에서 산 호두파이, 그리고 이거는 크림치즈 파운드 케이크, 그리고 밑에 빅파이도 한 상자 가지고 와서 넣어놨고요. 그리고 혹시나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고추장도 가져왔어요.